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광역공공버스 도내간 신규 노선 5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노선은 수원, 포천, 화성, 양주, 평택시 등 5개 시군의 노선으로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과 운행 개시 준비를 거쳐 내년 6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도는 신규 노선 개통으로 도민교통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